안녕하세요. 제주 유나이티드 팬 여러분, 강윤성입니다. 대표팀에 뽑힌다는 건 일단 영광이니까 가서 일단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 명단 보고 아 준비 잘해서 가야겠구나, 보여줘서 또 다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구나 이 생각 들었어요. 일단 작년에 대전에 있을 때도 일단 사이드백보다는 미드필더를 좀 더 많이 보고 해가지고 뭐 어느 포지션이건 자신은 있는데 안 그래도 저도 생각은 했었어요. 뭐 미드필더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뭐 사이드백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으니까 더 이제 올림픽 18명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솔직히 뭐 부상자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 명이 두 자리로 볼 수 있으면 일단 좋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사이드백으로서도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고 미드필더로서도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명단 나오기 전에 일단 3날 전인가? 기사로 이제 시리아 김학범 뭐 시리아랑 뭐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 산다 이랬는데 아 솔직히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으로서 제주에서 하는데 한 명이라도 들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 들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딱 드니까 아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으로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겠다, 제주에서 하는 만큼 더 잘하고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이제 저를 통해서 뭐 경기장에 뭐 오신 더 많이 오실 수 있게 그런 각오를 좀 다짐하게 됐어요. 저는 딱 미팅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딱 규혁이가 말해줘서 알아가지고 딱 형 됐다 하길래 아 됐구나. 저 계속 안 올라오면 안 올라오지 마. 네네 계속 아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. 국가대표가 오전 11시에 했잖아요. 그래서 오후 2시쯤에 올라오고 계시는데 2시에도 계속 안 올라와. 왜 이래 안 올라와 이랬는데 이제 미팅 끝나고 올라오고 계시는데 미팅 끝나고 딱 올라오더라고. 솔직히 막 그 명단 이제 최종 명단 그런 거 아직 최종은 아니지만 그 뭐 아시안 게임에서 최종 명단 보면 기사로 뭐 자기는 뭐 오전에 잤다 뭐 신경 안 썼다 이러잖아요. 그때 문자 봤다. 네, 지인들의 문자 봤다. 다 신경 써요. 형 다 신경 써요. 거짓말이야. 다 거짓말이야. 진짜 다 거짓말이에요. 아 당연히 상상하죠. 항상 인천 때도 솔직히 이제 그 슈팅 때렸잖아요. 그쵸. 근데 막혔잖아요. 네. 그 마지막 후반에 네. 딱 때렸는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와 이거 뭔가 꼴일 것 같다. 바로 유니폼 꺾고 세레머니 해야겠다. 바로 상의 탈의해야겠다. 이랬는데 딱 막는 거예요. 아 다음 기회로 놀아야겠구나. 항상 경기 들어갈 때마다 골 넣는 상상 무조건 해요. 아 어떤 세레머니 하지? 근데 제일 세레머니 해보고 싶은 게 옷 벗는 거라가지고. 아 대표팀 경기 이번엔 괜찮잖아요. 네? 골라오면요? 네, 누적 없으니까. 네, 오퍼즈 일단 그러면 한 8구표기 한 100개는 하고 들어가겠네. 대표팀에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30일 날 당장 수원 원정 경기가 있고 저희가 또 이제 골지 앞이긴 하지만 일단 인천이랑 승점이 똑같고 경남이랑 3점차가 벌어진 상황이니까 더 이제 선수들끼리도 그렇고 단합해가지고 일단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저가 더 한 발 뛰어주고 이제 젊은 나이로서 이제 그런 에너지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또 이제 무조건 승리하고 이제 기분 좋게 쉬었다가 이제 들어가가지고도 이제 제주에서 하는 만큼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는 선수, 발전하는 선수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제주 유나이티드에서의 활약으로 인해 운 좋게 22세 대표팀에 뽑히게 돼 있는데 제주에서 하는 만큼 저도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자부심을 갖고 더 노력할 테니까 제주 유나이티드 팬 여러분들도 K리그 경기도 그렇고 원정 경기도 그렇고 이번에 국가대표 언더 22세 국가대표 경기장에도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